여기서 그 배를 이렇게 타시고 그러면은 배가 작으니까 중심 못 잡으면 그냥 뭐, 예. 강을 가다 한 번에 빠집니다. 아, 가끔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셨네요, 이 일을. 뭐, 오늘 얻다 보니까 이제 뭐, 너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걸 타고, 예, 고기를 잡아주고, 월급 받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 살아가 지금 시작, 지금까지 합니다. 17이 되던 해부터 함석배를 타왔다는 어부.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맏형 대신 일찍이 어머니를 도와 가장이 됐답니다. 그리고 평생 어부의 길을 걷게 됐죠. 어려서부터 직접 배를 만들고 수리하며 일을 해왔다는 이태석 어부.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작은 함석배는 물에 잘 뜨게 하기 위해 가볍게 만드는 만큼 중심을 잡기도 어렵답니다. 한 중간쯤 돼서 한 서너 분 물에 빠져갖고 시급 좀 했지. 겨울에 그것도 겨울에 빠져갖고 막 얼음이 얼고 막 몸에 얼음이 얼고 그런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늘 강으로 남편을 내보내야 하는 아내는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밥 좀 다 섞어 가서. 힘들지, 다만. 뭐 힘들어. 무뚝뚝하지만 속쪽 많은 깊단 걸 아내는 잘 알고 있답니다. 오늘도 어부는 한몸 같은 함석배를 가지고 다시 강으로 향합니다. 대나무 삿대 하나에 의지해 나가면서도 이젠 강이 두렵기보단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해졌답니다. 까까머리 소년이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강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가족들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부지런한 만큼 아낌없이 내어주었죠. 그에게 산청의 강은 46년을 함께해온 오랜 벗이자 인생의 일부가 됐습니다.